자, 오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죠 그게? 엄마, 인형이 갖고 싶어요. 가장 오래된 기억, 생일 축하합니다. 어허, 생일 축하 선물 주세요.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은 일본 인형. 저 인형과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다음 생일이 오고요. 태양빛 머리색 또 다른 인형을 받았거든요. 아, 근데 일본 인형 질렸어. 나 이제 버릴 거야. 내 손으로 직접 갖다 버렸습니다. 에이, 저리 가! 무서워. 분명히 버렸을 텐데 어째서 집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되게 섬뜩하다. 뭔가 불쾌한 골짜기 같다고 해야 될까? 모으기? 뭘 모으는 거야? 고무줄인가요? 뭐 하여튼 뭐 로플 같은 거를 모으는 건데 요거를 모아서 어디다 쓰는 건데 뭐가 계속 생깁니다. 챙기기는 해볼게요. 다 모았어. 이거를 묶어. 쏙쏙 쩝쩝 찹찹찹 짜라라라 마구마구 묶어서. 좋아요, 묶기에 성공했고요. 이 더럽게 기분 나쁜 인형 당장 버려주겠어. 버리러 갑시다. 아, 쓰레기장에다가 짜지가 저리 가 임마. 쓰레기장에다 일단은 버리기는 했거든요. 아휴, 이러고 보면은 이제 한숨 덜었구만. 나 이제 너랑 안 놀아. 나 새로운 인형 허기호기랑 놀 거야. 짜지부. 이건 말도 안 돼. 다시 돌아왔어. 분명히 버렸는데. 어? 난 잠깐. 말도 안 돼. 싫어요. 또 우리 집에 왔어. 왜? 아, 싫어. 어쩐지 웃고 있는 것 같다고. 야, 이거 슬슬 이제 무서워지는데 쇼. 수지품 추가. 뿌리는 게 추가가 됐네요. 에라이, 기분 나쁜 인형. 이 소금이나 먹어라. 에이, 마구마구 묶어 묶어주세요. 이제 버려도 되겠지? 다신 오지 마 임마. 아유, 지긋지긋한 인형. 요 정도면 깔끔하게 펄이 된 거 맞죠? 안심하고 이제. 나는 그러면은 새 인형 키시무시로 얻으러 가볼까요? 도와줘 엄마. 아, 얘 뭐야? 이거 위에 게이지는 뭔가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버려주겠어. 벌써 두 번이나 돌아왔는데요. 완벽하게 묶어주겠어. 이제 진짜 확실하게 묶어가지고 바로 버린다. 이 인형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던져버려 그냥. 이제는 안 돌아오겠지. 소금도 확실하게 뿌렸고. 그지, 이 평화로운 집에 소름 끼치는 물건이 있어서는 안 돼. 어림없는. 또 왔어. 뭐가 촛불이 세 개가 됐는데요 이제? 눈에 피눈물이 생겼어. 엄마 인형이 또 돌아왔어. 분명히 버렸는데 어째서 믿어주지 않는 거야. 깜깜하고 좁은 것이라면 인형도 돌아오지 못하겠지? 눈에서 피 같은 게 나와. 무섭다. 그래, 이제 하수구가 생겼거든요. 왜 떨어? 떨지 마. 에이, 소금 찹. 고기는 미디움 레어로 부탁드릴게요. 하수구 1분이네요 이번엔. 이걸로 괜찮을 거야. 이제 하수구에다 확실히 버렸거든요. 약간 페니와이즈랑 애나벨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느낌이. 휴, 드디어 저 휴순이의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하수구에다 버렸으니까 물에 그냥 쏴 흘러갔을 거야. 또 없다. 없어. 없다.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 또 변한다 슬슬 인형. 눈에 뭔가 점점 피 같은 게 심해지는데요? 엄마, 내 말 좀 들어줘.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니라니까? 콩 하고 소리가 났다고. 인형을 안 만졌는데 인형이 쓰러져 있다니까? 쓰러진 채로 날 바라보고 있어. 피도 모자라서 얼굴에 금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슬슬 인형이 망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 잡아먹는 거 아니지? 근데 날이 갈수록 이거 이제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소금 더 확실하게 더 뿌려줘야 돼. 에이, 묶어. 제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수구에 한 번 더 던져! 못 지나간다. 또 왜 여기서 또. 벌써 지금 돌아온 지 다섯 번째가 됐습니다. 정화가 필요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거의. 확실하게 버리자 진짜. 저기 숨어 있었어. 또 변신한다.
야, 이거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데요, 인형이. 와, 마치 약간 빨간 마스크가 됐어, 얘. 인형의 얼굴이 처음이랑 달라졌다. 꿈이라면 어서 깨어나줘. 너무 무서워서 잠을 청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확실한 장소에 빨리 버려야 돼. 이건 더 이상 인형이 아니야. 입이 찢어져 버렸어요. 거의 막 빨간 마스크 인형이 돼가고 있어. 그렇지, 정화 화살 처음으로 나왔다. 아, 악기를 쫓아내준다는 화살로 보내버립시다. 화살이 아닌가? 아, 이거 그냥 굳히내는 것 마냥 악기야 물러거라 하는 느낌이구나. 아, 새로운 장소 없나? 아, 아직도 하수구야? 와, 인형 상태 봐봐 이제. 아, 잠깐만, 인형 살아있니 너? 엄마 나가, 절로 나가. 물러거라 물러거라 야야야야야, 귀신은 물러거라. 나가. 오셨나요? 아하하. 어이쇼. 7번째야. 우리 좀 그만 만나면 안 되겠니? 어, 변한다. 게이지가 찼어요. 학교 친구들에게 인형을 버려도 다시 돌아온다고 말을 해봤지만 웃기만 할 뿐 어느 한 명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인형도 길을 헤매서 못 돌아가지 않을까? 오! 학교가 오픈됐습니다. 에라이, 됐어. 학교 2분 거리네요. 학교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최고의 장소는 여기다. 신발장에 이거 이렇게 생긴 인형 안에 들어있는 거 애들이 보면은 그냥 기절초풍 하겠는데요? 나는 몰라. 나만 아니면 돼. 룰루랄라. 학교에 가봤더니 아, 없어. 엄마 어디 간 거야? 또 변해? 또? 와, 오 마이 갓, 또다. 인형이 또 돌아왔어. 이제는 완전히 악마가 되어버린 인형인데요. 누구든 좋으니까 제발 도와줘. 이건 저주라고. 분명히 인형한테 내가 저주 받아버린 거야.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이러다가 나만 죽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임마?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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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마구 묶어 묶어. 소금 넣어 뿌려주세요. 와, 잠깐, 저기 인형 보이세요 저거? 점점 인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데요 저거? 왜? 어째서? 그만해 제발. 또 변하니? 와! 나 진짜 이제 좀 무섭다. 꿈에 나올 것 같아. 엄마 제발 나한테 신경 좀 써줘. 이렇게나 괴로운데 제발 날 혼자 두지 마. 아, 또 이 소리. 이제 싫어 그만해. 무섭다고. 미안해 인형아. 나 이제 다시는 여기랑 안 놀게. 그러니까 제발 이제